안녕하세요. 제르토이의 제르입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은 바로 트랜스포머 레거시 유나이티드 샌드스톰입니다. 자, G1 시즌부터 등장한 이 오토봇 소속의 트리플 체인저, 이 샌드스톰. 자, 이 트리플 체인저라는 기믹 덕분에 이 오토봇 내에서도 스프링어와 마찬가지로 상당히 유용한 캐릭터 중 한 명이었는데요. 자, 이전 웨이브에서도 꾸준히 리뉴얼된 모습으로 등장하며 이 모습을 비췄다가 드디어 이번 레거시 라인업에선 G1 스타일의 모습을 바탕으로 아주 클래식하고 멋진 신규 조형으로 나와줬다고 합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제품을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샌드스톰의 본체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구성품은 이렇게 본체와 함께 무기, 그리고 자, 샌드스톰 전용 케이지가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요 케이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따로 늘릴 수도 있는데, 보시면은 여기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와이어가 있어서, 자, 이런 식으로 진짜 그 구조용 케이지처럼 이제 활용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본편에서도 이 케이지를 활용해서 이제 구조 활동이라든가 가둬두는 용도로 이제 사용했던 걸 기억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얼핏 상당히 본지 오래돼서 뭐 어쨌든 자 이런 식으로 케이지도 있고 그리고 본체가 진짜 그 G1 시절의 샌드스톰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에서의 모습도 그렇지만 완구적인 모습으로도 굉장히 잘 리뉴얼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정면은 요런 식으로 이렇게 나와줬고요. 그리고 옆모습은 요렇게 등짐이 좀 상당하죠. 뭐 어쩔 수 없는 트리플 체인저다 보니 자, 등짐이 좀 있습니다. 자, 뒷모습은 요런 식으로 나와줬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모습 자체가 굉장히 클래식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네요. 클래식한 생김새긴 하지만 그래도 이 전체적인 형태 자체는 역시나 레거시 유나이티드 제품군답게 상당히 디테일하고 사실 좀 오버해서 얘기하면은 약간 그 3사의 느낌이 물씬 풍기는 그런 느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나오는 이런 본가 제품들이 아무래도 비라이센스로 나왔었던 3사 제품들 아무래도 이제 라이센스가 없다 보니까 이 기믹적인 부분과 관절적인 그리고 이 경첩의 이런 부분을 많이 썼던 그 3사 제품들이 좀 생각이 나기도 하는데 그만큼 이 본가의 기술이 많이 늘어나기도 했고 센스도 많이 늘어났고 그리고 이렇게 최대한 설계를 하면서 가격을 맞추는 것까지 생각을 했다 라는 그런 생각이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물론 저는 3사보다는 본가 쪽이 좀 더 마음에 듭니다. 당연히 가볍게 가져올 수 있으니까요. 거기다 정품이잖아요. 네. 어쨌든 이렇게 스프링어 특유의 스프링어가 아니죠. 샌드스톰 특유의 이 컬러링도 굉장히 잘 표현을 했고 자 다리 부분도 이렇게 뭔가 바로 변신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물씬 풍기는 다리로 나와줬습니다. 사실 처음에 이 제품의 유출이 나왔을 때 진짜 이 샌드스톰이 G1 스타일로 나오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진짜 G1 그 자체의 느낌입니다. 사실 이 샌드스톰이 IDW 코믹스 이제 기반의 디자인으로 나와주면서 이제 30주년이었죠. 30주년 시절에 나왔었던 그 제품들과 비교해 봤을 땐 약간 세련됨은 좀 떨어져 있긴 합니다. 다만 이 클래식하면서도 이 레거시만의 이제 그 특유의 디테일링이라고 해야 될까요? 자, 옆쪽에 이렇게 세세한 이런 버기카 같은 느낌의 디테일이라던가 오토봇 마크 문양 그리고 안쪽에 있는 이런 깨알 같은 도색과 디테일 리벳 부분까지 아주 세심하게 표현을 해줬습니다. 진짜 여기 몰딩 자체가 굉장히 잘 나와서 여기를 진짜 따로 열 수 있을 것 같기도 생겼는데 열 순 없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쪽에도 이렇게 도색이 깔끔하게 들어가 있고 이것보다 이 투박하면서도 네모난 얼굴 그리고 네모났지만 아주 잘생긴 얼굴이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근데 좀 제 건 안타까운 게 살짝 도색 미스가 있어요. 원래 이렇게 눈 전체가 다 검해야 되는데 한쪽이 조금 도색이 빠져 있습니다. 뭐 그래도 멋있으니까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원래 해스브로 제품은 살짝 하자가 있는 상태로 산다라는 그런 느낌이기도 해요. 네. 좀 슬프네요.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자 메인 무장 두 개와 이렇게 작은 총도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고요. 그리고 자 다리 부분도 이렇게 아주 각지면서도 네모난 그런 형태를 뭔가 박스 형태의 디자인을 굉장히 잘 표현했습니다. 특히 이런 식으로 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디테일이 또 추가적으로 들어있죠. 이 부분이 진짜 그 차량의 하부 부분 혹은 헬기의 하부 부분을 이제 재현한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나와줬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이제 버기카 형태일 때는 차량의 앞부분, 본넷 부분이 되거든요. 그렇다는 거는 이제 이 본넷에 이제 그 엔진룸 역할을 하는 그런 디테일이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등짐이 조금 많은 편이긴 하지만 등짐 부분은 전부 다 이제 이 헬기의 부속품 그리고
바퀴적인 부분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물론 바퀴도 자 보시다시피 고무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비치콤버 나올 때도 이 비치콤버가 약간 버기카 스타일이었죠. 샌드스톤 같은 경우에도 버기카로 변신을 하기 때문에 이 타이어를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 고무로 내준 것 같습니다. 요거 이제 약간 전통인가요? 네. 자, 안쪽에도 역시나 디테일이 굉장히 깔끔하게 들어가 있고, 뒤쪽은 좀 비어있는 대신에 골드홍증은 아니고 이제 변신 기믹 때문에 살짝 이렇게 비어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자, 다리가 보시면 이런 식으로 여기 약간 비어있는 그런 느낌인데, 옆쪽에서 보면은 그래도 굉장히 튼실하게 나와준, 그러니까 외장으로 봤을 때 좀 어색함이 없는 형태로 좀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뭐 그래도 안쪽에 있는 디테일이 그렇게 나쁘다 정도도 아니에요. 굉장히 훌륭합니다. 무엇보다 이 등짐이 많아서 이렇게 이 뒷부분, 뒤꿈치를 이렇게 지지를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디자인이 돼서 나왔다 보니까 뭐 그냥 이렇게 서도 뭐 뒤에 아무리 이렇게 큰 등짐이 있어도 굉장히 잘 이렇게 스탠딩이 됩니다. 이런 부분은 참 좋네요. 참고로 자 이렇게 케이지가 하나 있는데 이 케이지 같은 경우는 똑같은 이 조인트를 쓰기 때문에 그냥 이런 부분에다가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두면은 뭐 케이지를 따로 쓰지 않아도 그냥 이렇게 그냥 마운트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모로 클래식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굉장히 잘 나왔다, 그리고 세련된 느낌이 들기도 한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제품이 아닐까 싶네요. 자 이렇게 로봇 모드를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봤으니 이제 바로 자 버기카와 헬기로 한번 변신을 시켜봐야겠죠. 자 먼저 버기카부터 변신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샌드스톰 트랜스폼. 자 먼저 버기카 형태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트리플 체인저인데 생각보다 변신을 굉장히 좀 심플하게 만들어주는데 또 생김새는 꽤나 그럴싸하게 만들어줬더라고요. 자 어쨌든 이렇게 자 총을 잠깐 옆에다 떼두고 자 먼저 팔 부분, 자 팔을 접어줄 텐데 자 여기를 이렇게 열어주면은 손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공간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접어준 다음에 자 보시면 여기가 이런 식으로 이중 힌지로 돼 있어요. 여기를 그냥 이렇게 약간 그 어스라이즈 스타스크림을 변형시켜 주듯이 이렇게 안쪽으로 접어주는 그런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안쪽도 이렇게 열어서 자, 주먹을 접은 다음에 다시 이렇게 닫아주고 이 부분을 이렇게 안쪽으로 밀착시켜서 완전히 접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런 형태가 완성이 되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이 가슴팍 부분을 완전히 분리시킨 다음에 잠깐 이 상태로 이렇게 빼주시고요. 그리고 이 머리에 보면은 여기가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이런 식으로 열어서 자, 앞쪽으로 당겨주죠. 그리고 자, 머리 이 부분, 자, 이 부분을 자 뒤쪽으로 이렇게 잡아서 뒤쪽으로 이렇게 올려준 다음에 여기를 안쪽에 있는 경첩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접어주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자 보시면은 여기하고 이쪽에 조인트가 있죠. 자 여기에 맞춰가지고 이런 식으로 결합을 시켜주도록 합니다. 자 이러면은 자 뒤에 엔진룸 같은 게 완성이 됐습니다. 자 엔진부를 이렇게 만들어주고 자 이제 앞쪽으로 와서 다리를 이제 변경시켜 줄 텐데 자 일단은 다리가 보시면은 안쪽에 이렇게 접히는 기믹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쪽을 안쪽으로 이렇게 쭉 넣어주면은 자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참고로 여기까지 이렇게 쏙 들어가고 살짝 부위가 남죠. 자 여기까지 남지 않도록 완전히 이렇게 밀착을 시켜서 안쪽까지 자 잡아주시면 됩니다. 여기도 이렇게 넣어서 완전히 밀착을 시켜서 자 여기가 쏙 맞물리도록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안쪽으로 와서 바깥쪽으로 와서 자 이렇게 양쪽을 이런 식으로 결합을 시켜주도록 합니다. 그럼 여기가 이제 버기카의 앞부분이 되는데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발이죠. 발을 이런 식으로 이 이중 경첩을 이용해서 이중 힌지를 이용해서 이렇게 발을 접어준 다음에 안쪽으로 이런 식으로 접어서 앞쪽으로 펼쳐주도록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순식간에 지금 버기카의 헤드라이트가 완성이 됐죠. 굉장히 뭔가 퍼즐 같습니다. 네.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고정을 시켜준 다음에 양쪽에 있는 이 부분, 자, 여기에 벽 부분을 이런 식으로 힌지 기준으로 이렇게 열어주시고요. 그리고 자, 위쪽으로 가서 이제 이 앞부분, 여기 이제 본넷 부분이고 여기가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이제 그 차량의 옆부분이 됩니다. 안쪽에 이 힌지를 이런 식으로 열어서 자 보시면 여기가 이렇게 조인트가 열리게 됐죠. 이 상태에서 완전히 이렇게 열어준 다음에 먼저 본넷을 내려주시고 내려서 안쪽에 있는 힌지에 맞춰서 결합을 시켜주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빈 공간에 맞춰서 이런 식으로 내린 다음에 안쪽에 보시면은 여기하고 이쪽에 또 조인트가 있어요. 이렇게 조인트에 맞춰서 이런 식으로 완전히 밀착을 시킨 다음에 여기를
결합시켜 주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한쪽이 이런 식으로 버기카의 옆부분이 완성이 됐죠. 자, 반대쪽도 똑같이 이 팔 부분을 경첩을 내리고 안쪽에 있는 이 조인트에 맞춰서 결합을 시켜 주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아주 멋들어진 자, 버기카의 앞부분이 지금 완성이 됐고요.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자, 뒤쪽에 이 부분, 자, 이 뾰족한 부분을 이렇게 양쪽으로 나눠주게 되면은 깨알같지만 자, 버기카의 스포일러가 완성이 됩니다. 이거 참 깨알같네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아까 빼놨던 이제 자, 케이지라던가 그리고 자, 요런 이 총 파츠가 있죠. 이거는 이제 아무데나 붙여주면 되는데 일단 요 부분, 자, 이 케이지 부분부터 먼저 좀 해결하죠. 자, 보시면은 여기가 이런 식으로 지금 홈이 나 있는데 이 홈 부분에다가 이런 식으로 케이지를 결합을 시켜주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뒤쪽에다가 엔진룸 쪽에다가 이렇게 세워주시고 요거는 요 상태로 둘지 아니면 다른 데다 둘지 요거는 자, 먼저 이제 그냥 공식적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이 상태로 이렇게 옆쪽에다가 그냥 위쪽에다가 결합을 시켜주거나 다른 쪽으로 빼도 상관은 없습니다. 만약 이게 거슬리는 분들이라면 이쪽에다 달아도 상관은 없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자, 보시면은 케이지 앞쪽에 안쪽에 이렇게 그 판때기가 있었죠. 원래 이 상태였는데 반대로 돌려보면 이렇게 기계적인 하부가 이렇게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안쪽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 조인트가 있고 여기에도 조인트가 있고 그리고 여기 구멍이 있죠. 자, 이 부분에 맞춰가지고 안쪽까지 이렇게 밀어서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밀어서 넣어주게 되면은 자, 완전히 마운트가 가능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 부분은 이제 안쪽에다가 이제 이쪽에다가 뭐 저는 최대한 안 보이는 쪽으로 자, 이쪽에다 넣을까요? 아, 자, 여기를 빼고 자, 이렇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작은 총이 어디 갔죠? 아, 여기 있네요. 순간 떨어졌습니다. 작은 총은 자, 이 아래쪽 하부에다가 이렇게 달아주고 나머지 파츠도 안쪽에다 그냥 이렇게 달아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완전히 밀착을 시켜주도록 하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세워두게 되면은 이렇게 아주 독특한 형태의 버기카가 완성이 됐습니다. 어우, 너무 깔끔한데요, 이거? 진짜 변신이 재밌기도 재밌는데 기본적으로 형태나 디테일이 확실히 완벽하게 변신을 했다라는 느낌이 물씬 드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옆모습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와줬고요. 그리고 정면은 이런 모습. 정면은 진짜 버기카죠. 자, 위에서 보면은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나와줬고요. 자, 뒤에서 보면은 이런 모습으로 나와줬습니다. 살짝 뒷모습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옆모습과 앞모습이 진짜 완벽해서 사실상 이게 확실히 리더 클래스 정도의 이제 캐릭터가 되다 보니 이 정도의 디테일을 보여주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확실히 리더 클래스가 크기만 커지는 게 아니라 이제 이런 힌지를 활용한 그런 이제 변신 같은 기믹, 이 기믹에 좀 더 집중한다라는 느낌이 들기도 하네요. 일단 굉장히 멋있습니다. 자, 전체적인 디테일 자체도 아까 로봇 모드 때 있었던 그런 디테일이 차량으로 오면서 확실히 뭐 헤드라이트라던가 엔진부 같은 디테일로 이제 변경이 됐고요. 옆쪽에 가슴팍에 있던 이런 부분은 버기카 특유의 그 창문, 여기가 약간 그 헝겊과 그런 겹자문으로 되어 있는 무언가로 되어 있죠. 네, 그런 부분까지 이렇게 변을 해줬고 옆쪽에는 이렇게 버기카를 탈 때 이제 발판 역할을 해주는 그런 부분이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역시나 여기도 몰딩이 이제 깔끔하게 들어가 있고 이 버기카 특유의 그 서스펜션이 안쪽에도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진짜 요거 앞뒤로 이렇게 돌아가기만 했어도 완벽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까지는 아직 없네요. 네. 자, 이런 식으로 뭔가 버기카스러운 느낌의 디테일이 굉장히 잘 들어갔고 자, 뒤쪽도 이렇게 약간 살짝 그 버기카 특유의 이 뒷바퀴가 더 큰 그런 이제 디테일, 그런 디테일 부분도 굉장히 잘 표현을 해줬습니다. 다만 이 엔진부가 이렇게 가려지는데 이 케이지가 이렇게 가려지는 게 싫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케이지를 따로 빼서 딴 데다 보관해 두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딱 요 모습이 더 맛있다게 아니라 멋있더라고요. 네. 자, 안쪽에 이렇게 하부 부분까지는 그렇다 쳐도 이 뒤쪽에 케이지가 딱 들어가게 되면은 뭔가 살짝 이 엔진부 디테일이 아쉬워지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떼는 걸 추천드립니다. 특히나 이 엔진부 디테일 보이시나요, 이거? 와, 보면은 여기 안쪽에 진짜 움직일 것 같은 엔진의 디테일이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뭐 엔진을 보호하는 명목하라면은 여기가 굉장히 이렇게 올라가야 되긴 하겠지만 그래도 요 정도면은 그냥 이렇게 그 외부적인 메카닉 디테일이 나오는 그런 형태로 구현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역시 이 트리플 체인저임에도 불구하고 약간 쉘퍼머 같은 스타일이 아니고 약간
완벽한 이 힌지를 이용한 변형,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파츠를 뗐다 붙였다 하는 부분도 없다 보니까 진짜 디테일 하나만큼은 진짜 끝판왕이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자, 이런 식으로 당연히 이렇게. 야, 고무 바퀴라 굴러가는 소리도 너무 좋네요.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버기카가 나와줬고요. 자, 이렇게 버기카 디테일을 살펴봤으니 이제 또 다른 변형 모드 헬기로 변신을 시켜봐야겠죠. 자, 버기카에서 헬기로 변신. 자, 일단 아까 이제 껴놨던 이런 디테일적인 부분, 자, 파츠 루즈를 전부 다 이제 분리를 시켜주시고요. 이거 좀 단단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분리시켜주시고, 자, 여기도 이 케이지 부분을 완전히 분리시켜주시고요. 이렇게, 자, 떼주고, 자, 아래쪽에도 하나 더 있었죠. 자, 이 부분을 완전히 분리시켜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자, 이 스포일러 부분, 스포일러 부분은 다시 이런 식으로 접어서, 자, 뭔가 어디가 될지 보이시죠? 네. 헬기의 미익을 먼저 준비해 준 다음에, 일단은 여기, 자, 이 부분을 분리시킨 다음에 올려서, 이렇게, 자, 준비를 먼저 해 주시고요. 이렇게. 그리고 위쪽에 있는 이 부분을, 자, 이렇게, 자, 몸통을 분리시킨 다음에, 이런 식으로 따로 이제, 자, 로봇 형태로 만들어 주도록 합니다. 요 상태로. 그리고, 자, 뒤쪽에 있는 이 부분도 이렇게 들어서, 자, 머리를 완전히 열어준 다음에, 자, 안쪽에 보시면은 여기가 이런 식으로 엔진룸이 있었죠. 자, 여기를 완전히 이렇게 안쪽으로 밀착을 시켜서, 자, 안쪽까지 밀어 넣어줘야 되거든요. 자, 여기를, 자, 이런 식으로 완전히, 자, 안쪽까지 넣어줘야 되는데, 자, 이 부분이 살짝 안쪽으로 좀 힘을 줘서 팍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양쪽을 이렇게 잡으시고 이렇게 힘으로 딱 넣으면은 이런 식으로 안쪽으로 완전히 밀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고개가 좀 뭔가 아래쪽으로 박혔죠. 네. 요 상태에서 자, 잠깐 이렇게 둔 다음에 자, 다리 부분을 좀 정리해 줄 텐데 일단은 아까 이 버기카였던 부분 이 부분 자, 여기를 이런 식으로 펼쳐 준 다음에 자, 이런 식으로 자, 이 힌지를 바깥쪽으로 꺼내 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안쪽에 있는 자, 이 버기카 하부의 파츠. 자, 하 파츠를 이렇게 빼주시고요. 그리고, 자, 보시면은 여기가 바퀴가 이렇게 있는데, 바퀴를 이제 감춰야겠죠. 바퀴를 잠깐 이 상태로 이렇게 바깥쪽으로 뺀 다음에, 자, 이런 식으로 완전히 안쪽까지 접어주도록 합니다. 이렇게. 접은 다음에, 자, 여기를, 자, 이 힌지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완전히 안쪽까지 이렇게 넣어서 회전시킨 다음에, 접어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안쪽으로 완전히 접어서 자 이쪽까지 이거 좀 걸렸네요. 네. 자 이런 식으로 완전히 이렇게 접어준 다음에 이런 식으로 밀착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살짝 이 부분을 들어서 이런 식으로 자 여기를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이 상태로 이런 식으로 완전히 서로 이 부분이 이렇게 자 맞물리면서 크로스자로 겹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여기가 이런 식으로 뭔가 좀 정리가 안 된 것 같은 느낌이지만 정리가 됐습니다. 네. 요게 끝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완전히 바퀴를 안쪽으로 넣어준 다음에 요 상태로 잠깐, 이제 만들어주시고요. 자, 그리고 여기 몸통. 자, 몸통은 완전히 이 안쪽으로 이렇게 잠깐 밀착을 시켜주시고, 자, 팔 부분을 보시면은 여기하고 여기 이쪽에 조인트가 있게 있거든요. 자, 팔 부분을 안쪽으로 이렇게 넣어서 이 조인트에 맞춰서 고정을 시켜주도록 합니다. 반대쪽도 이 부분을 지지대 삼아서 이렇게 만들어주면은 자, 요 상태로 뭔가 옆부분이 이렇게 만들어진 것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이너 같은 느낌입니다. 요게 이제 1차적인 부분. 자, 그리고 위쪽으로 올라와서 자, 여기 이 부분을 이제 뒤집어줘야 되는데 일단은 자, 이 부분 파츠. 자, 여기를 이렇게 열어준 다음에 요 상태에서 이 프로펠러 부분. 보시면은 여기가 지금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형태예요. 그래서 여기를 잡고 바깥쪽으로 쭉 펼쳐주도록 합니다. 딱 소리가 나도록 이렇게 완벽하게 자, 빼준 다음에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 네 개의 힌지를 뒤로 옮겨야 되는데 그 전에 걸리는 부분이 좀 많죠. 자, 여기를 먼저 이런 식으로 바깥쪽으로 이렇게 빼내서 이런 식으로 펼쳐주시고요. 그리고 양쪽에 이 부분, 자, 여기를 살짝 이런 식으로 분리시켜서 이런 형태를 만들어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자, 프로펠러를 뒤쪽으로 쭉 돌려준 다음에 자, 요 상태로 이렇게 두시고 여기서 이 뒤쪽에 있는 백팩 부분 여기를 잡고 이렇게 뒤쪽으로 쭉 펼쳐주도록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절묘하게 안 닿도록 이렇게 아래쪽으로 쏙 빠지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뒤쪽으로 이렇게 쭉 펼쳐준 다음에 다리 부분을 완전히 덮어주도록 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러면은
뭔가 순식간에 헬기의 윗부분이 완성이 됐죠. 이 상태에서 이제 프로펠러는 잠깐 앞으로 다시 돌려주고 아까 빼놨던 요 힌지는 앞쪽으로 쭉 눌러서 완전히 결합. 그리고 양쪽에 있는 요 파츠는 이런 식으로 접어서 자 여기를 정리해주는 느낌으로 변형을 시켜주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형태의 헬기가 어느 정도의 모습이 나오게 됐죠. 자 앞쪽으로 와서 이제 이 안쪽에 있는 요 파츠를 이쪽으로 이렇게 접어줘야 되는데 일단은 이 헬기의 앞부분이 되는 이 파츠 이 부분을 이렇게 돌려서 자 이런 식으로 완전히 자 고정을 시켜주도록 합니다. 이렇게 해서 조형 자체를 만들어 주신 다음에 자 여기에 맞춰서 자 얼굴 양쪽으로 이렇게 힌지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완전히 접어주도록 합니다. 보시면 여기가 이중 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여기를 자 살짝 아래쪽으로 빼면서 이렇게 접어주시면 돼요. 자 여기도 이렇게 아래쪽으로 쭉 살짝 빼준 다음에 완전히 접어서 결합을 시켜주시고 이렇게 양쪽을 정리해 주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벌써 뭐 그냥 거의 완성이 됐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헬기의 핵심인 이 프로펠러를 자 돌려줘야 되는데 보시면은 여기가 자 이렇게 서로 연결이 되어 있긴 한데 생각보다 좀 빡세요. 그래서 자칫하다가 여기를 잡고 여기 끝을 잡고 이렇게 돌려버리면 파손의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자 이 부분 최대한 안쪽으로 이제 잡아서 돌려주는 식으로 이렇게 자 이게 처음에는 굉장히 뻑뻑한데 나중에 할 때는 살짝 관절이 마모가 되면서 관절이라기보다는 조인트라고 해야 될까요? 보시면 여기 원형 조인트가 살짝 이렇게 조그맣게 있거든요. 이 부분이 서로 살짝 마모가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처음 할 때보다는 훨씬 쉽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은 벌써 헬기가 완성이 됐죠. 자 아까 빼놨던 요 파츠들 자 파츠들을 일단 좀 정리를 해주도록 하죠. 일단은 옆쪽에다가는 이렇게 그리고 자 작은 이 총도 이쪽에다가 이런 식으로 달아주고요. 자 그리고 아까 만들어놨던 이 케이지 자 케이지는 이제 뭔가 그 구조헬기가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여기를 이런 식으로 자 넣어준 다음에 여기를 결합을 다시 시켜주시고요. 여기요. 자 조인트가 굉장히 네, 사방으로 퍼지는 느낌. 네. 잠시만요. 여기를 자 다시 결합을 완료했습니다. 이렇게 케이지를 연결해 주고 자 보면은 자 아래쪽에 이쪽 이 부분 여기에다가도 이렇게 달아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달아도 상관은 없는데 자 여기 공식적으로 보면은 옆쪽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달게 돼 있더라고요. 보면은 여기 박스 아트가 잠깐 이거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자 위쪽에 연결을 해서 쓸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구성이 되는데 자 요게 자 여기 딱 때 보시면 이쪽에 이렇게 파츠가 하나 있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여기에 따로 이제 결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이거는 제가 지금 파악을 잘못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여기보다는 뭐 이쪽에다가 두셔도 상관없습니다. 이쪽에다가 뭐 어쨌든 그냥 여기다가 저는 한번 두도록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일단 자 조합을 한 다음에 이제 세워두게 되면은 이렇게 아주 깔끔한 형태의 헬기가 완성이 됐습니다. 어우 너무 깔끔한데요 이거 진짜. 이 통통하니 이 헬기 어디서 본 것 같지 않나요? 네, 요게 뭐 원본 이제 헬기 진짜 판권에 있는 그 헬기의 디자인이 그대로 가져오진 않았지만 원본이 되는 헬기는 이후에 우리의 그 트랜스포머 영화의 가장 첫 부분을 장식했던 인기 캐릭터 블랙아웃의 원본이 되는 그런 헬기가 된다고 합니다. 자, 이 부분은 잠깐 옆에다가 빼두시고 일단 헬기부터 좀 집중해 보면은 일단 굉장히 귀여우면서도 확실히 뭔가 헬기다운 모습처럼 통통하니 뭔가 좀 완성도가 높은 그런 느낌입니다. 자, 옆에서 보면은 이런 모습으로 나와줬고요. 자, 정면은 이런 모습. 오, 굉장히 두텁죠? 자, 그리고 자, 위에서 보면은 이런 모습으로 나와줬고 자, 뒤에서 보면은 이런 모습으로 나와줬습니다. 일단 이 트리플 체인저라는 부분답게 굉장히 완벽한 형태의 트리플 체인저 변신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 어디 하나 어설픈 것 없이 역시나 레거시 라인업답게 굉장히 두 제품, 그러니까 세 개의 제품이죠. 세 개의 모습 모두 깔끔하게 나와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확실히 이 버기카의 느낌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 헬기가 훨씬 더 멋지거든요. 이후에 이 트리플 체인저의 이제 그 모습을 좀 계승한 영화판에서도 나오는 드리프트 같은 경우에도 이런 트리플 체인저를 이제 답습을 했는데 사실 트리플 체인저로서 제일 유명한 거는 스프링어죠. 스프링어만큼이나 이 샌드스톰도 굉장히 독특한 형태의 그 트리플 체인저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두 제품 모두 진짜 두 캐릭터 모두 약간 활약상은 좀 차이가 나지만
하지만 매력 자체는 뭐 어떻게 우열을 가릴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헬기의 모습은 아무래도 저는 이 샌드스톰 쪽이 더 마음에 들더라고요. 스프링어 같은 경우에는 아파치 헬기 같은 공격 헬기 모습을 하는데 약간 SF적인 느낌이 많이 들어갔다면은 이 샌드스톰 같은 경우에는 실제 있는 이 헬기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확실히 조금 더 이쪽의 디테일이 많이 더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특히 뒷부분, 사실 아래에서 보면은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나중에 여기에 그 업그레이드 키스로 이렇게 뭔가 닫아주는 그런 추가 파츠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기는 마치 바퀴가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이 수송용 헬기만큼 이 뒷부분이 이렇게 열리는 그런 문 기믹이 하나 있을 것 같은 모습으로 변신이 됐습니다. 당연히 랜딩 기어도 이렇게 아주 조그맣게 잘 표현이 돼 있고 여기 앞쪽은 그냥 요거 자체가 랜딩 기어가 됩니다. 네.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뭔가 주황색 헬기라서 되게 촌스러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색감도 깔끔하고 보시면은 완벽하게 셋 노란, 셋 주황 그런 느낌의 컬러링이 아니라 중간중간에 투톤 느낌으로 좀 다운된 색까지 이제 섞어주고 그리고 자 검은색 부분이 부분적으로 이렇게 포인트를 주면서 들어갔기 때문에 확실히 질리지 않는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쪽에는 이런 식으로 뭔가 또 다른 디테일이 들어가 있고요. 참 여러모로 완성도가 많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런 식으로 아래쪽에다가 자, 케이지 같은 것도 이렇게 연결을 해서 달아주면은 진짜 그 소방헬기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장식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뭔가 이것까지 달아야지 진정한 이 뭐랄까 완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상당히 보기 좋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헬기의 모습이 아주 깔끔하게 나와줬습니다. 자, 다시 로봇 모드로 돌아와서 이제 가동을 좀 살펴보면은, 자, 머리는 이제 볼관절 형태여가지고 굉장히 이제, 잘 돌아가긴 하는데, 뒤쪽에 좀 걸리는 부분이 많아가지고, 자, 이거, 지금 걸리는 부분이 많아서 기본적인 가동만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팔은 이렇게 축관절 기반으로 이렇게 회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요. 자, 옆쪽으로는 이렇게 팔이 옆쪽으로 상당히 많이 올라가죠. 자, 이 상태에서 당연히 이런 식으로, 아이고, 회전도 가능하고요. 자, 이렇게. 축관절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회전 가능. 그리고 자 팔은 이중 힌지로 돼 있어서 자 이렇게 거의 완전 잡힘이 가능한 형태로 굽혀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역시나 리더급답게 이렇게 손도 회전이 되고요. 그리고 허리는 회전은 되는데 여기 뒷부분이 좀 이게 걸리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딱 이 상태로 이제 고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딱 이 정도까지만. 그리고 고관절은 이렇게 정면으로는 이 정도까지. 그리고 뒤쪽에도 역시나 좀 걸리는 부분이 있어서 딱 요 정도까지만 움직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자, 발을 이렇게 펼쳐주면은 요런 느낌으로 이제 올려줄 수가 있고요. 당연히 축관절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회전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무릎은 90도 정도로 꺾어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안쪽에 좀 비어있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걸리는 부분이 있어서 딱 요 정도까지만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발은 따로 회전은 되진 않고 자, 옆쪽으로 이렇게 접질 위해서 이렇게 빠지는 그런 기믹이 있고 앞뒤로도 살짝살짝 이렇게 움직이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이 상태에서 이제 포징을 취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액션이 가능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이즈 비교. 자, 사이즈는 일반적인 보이저급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트랜스포머 레거시 유나이티드 샌드스톰 리뷰였습니다. 자, 이번 레거시부터 해서 원작에 충실한 트리플 체인저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상태인데요. 이 트리플 체인저 기믹도 충실히 재현하면서 이 원작의 클래식함까지 그대로 겸비하는 모습을 보니 이 확실히 지원 스타일은 시대로 뛰어넘은 명 디자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이번 샌드스톰은 상당히 과감한 지원 스타일의 신규 조형이라 그전에 나왔던 스타일리쉬한 샌드스톰도 좋지만 전 역시 이렇게 이 클래식한 면이 강조된 샌드스톰이 조금 더 마음에 드는 그런 느낌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번에도 좋은 장난감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